네, 한 10년 전쯤이었나요? K리그 사이에서 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외국인 선수가 K리그에서는 별 활약 없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보균자였다라는 사실이 축구에 알려진 건데요. 좀 제법 확실한 루트를 통해서 좀 정보를 입수받았었고 축구계에서는 꽤나 많이 퍼진 이야기였는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기사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당사자한테 정말 큰 실수였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사로 냈다가는 이제 인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이 일이 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대전 시티즌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대전은 이제 지난 12일이었죠. 브라질 1부 리그에서 뛴 공격수를 영입했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선수는 대전 유니폼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공식 입단 사진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인 13일 오후에 해당 선수와 대전이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대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놀라웠어요. 대전은 해당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해서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을 통보받고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이 말하는 신속하게 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크게 들어왔는데 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였습니다. 우선 메디컬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선수와 계약을 한 건 대전의 시스템상의 큰 문제입니다. 더 황당한 건 대전이 올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면서 선수단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라는 점인데요. 감독과 스카우트 2명, 데이터 분석가, 선수단 운영팀장, 변호사, 의사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선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선수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수가 바로 이 외국인 선수였는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 외국인 선수는 선수단 운영위원회에서 걸렀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사람이 선발하는 일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전이 이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 이유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인데요. 대전은 그 어떤 사람들이 묻기도 전에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을 통보받고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 소식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아주 작은 질병도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전 구단이 스스로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해당 선수에게 너무 큰 타격을 입히지 않았나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에 성남FC 골키퍼 전상욱 선수가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라운드와 작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병명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했고 정확한 병명은 투병 이후에 공개됐습니다. 전상욱 선수가 항암칩 치료를 마친 뒤인 2017년 1월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인두암 3기였다라고 알렸는데요. 뭐 이미 축구계에서는 전상욱 선수 병명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병명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전상욱 선수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이제 이 전상욱 선수가 병명을 공개한 이후에 이 선수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배우 김우빈 씨가 전상욱 선수와 같은 병으로 투병하면서 김우빈 선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 이후에 이제 전상욱 선수의 병명이 공개된 이후에 인터뷰를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흔히들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저 역시도 뭐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권 문제까지 무시할 만한 매체는 없습니다. 대전이 해당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면 영입 하루 만에 이를 좀 왜 구단이 이런 문제를 철회했을까라고 구단의 이상한 행보를 의심하는 이들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저것 알아보고 해당 선수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여서 팀을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이 파악됐다면 이를 버젓이 독자들에게 공개할 만한 그런 기레기 매체는 없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보도를 접게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전은 스스로 자신들의 영입에 대한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 선수의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숨기고 K리그에 입성하려던 선수의 잘못도 크죠. 피와 땀이 섞이는 그라운드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뛴다는 건 다른 선수들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한 선수단 운영위원회의 잘못과 이 잘못을 덮기 위해 에이즈 양성 반응자의 이름을 보도자료로 공개한 구단의 잘못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에이즈 양성 반응 사실도 모른 채 구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도 그리고 부상 정도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에이즈라는 사실을 알린 것도 모두 구단의 잘못입니다.